여당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당이 의견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닙니까? 예, 그런가요? 그런데 예.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허위 보도입니까? 허위 보도 같습니다. 예. 네, 허위 보도인데 문제 제기 안 하십니까? 뭐 그게 다른 문제 제기까지 할 정도로 문제 제기 많이 하시잖아요. 법적 지취하시잖아요. 뭐 개인 정보를 침해했다든지 그런데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럴 때 하지 뭐 정책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신기한 게 네. 김포시장 여당 출신인데 사전 조율이 없었다라고 본인이 밝혔고 또 여당 출신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추경호 부총리도 당정간 협의가 없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간의 협의는 없었는데 그러면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논의해서 검토를 한 겁니까? 저희도 안 했, 몰랐다고 안 했다는 겁니까? 예, 끝까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대통령 실장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과연 여당하고 협의가 전혀 없이 결정이 됐을까라는 의문을 언론에서도 갖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따져야 돼 봐야 될 문제가 많은데 내용이 어떤 건지를 떠나서 절차가 되게 생략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실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정 간에 여당 간에 협의를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고위당정회의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결정기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여당하고 야당 동일하게 다 국회 구성원인데 관행적으로 여당의 의견을 협의를 자주 하시는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총선에 가까울수록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다음 질의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메시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드리겠는데요. 대통령 당선 직후 첫 메시지는 국민 통합이었고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게 실용주의 국민의 이익이다. 그다음에 뭐 국정과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 외 경축사에서도 그런 입장이 계속됐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인생에만 집중해야겠다. 학문적 이념 논쟁을 멈춘다라고 해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뭔가 국민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국정기조를 바뀌는 건가.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이념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에 이념하고 뒤에 교육에서 이념이 다른 건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아까 질문하고 간단히 같이 예, 예. 대통령께서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아니면 비서실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서 혼란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거는 저... 양쪽 다 맞지 않고요. 예. 그 국정 운영하다 보면은 그 초창기에는 이제 이념이라기보다 이제 그 안보, 북핵 그런 게 워낙에 위협이 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주장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그거는 뭐 늘 그 기본 트랙 잡혀 있는 거죠. 예. 어떤 때 보면은 코끼리도 어떤 때 보면은 허벅지가 보일 수도 있고 머리가 보일 수도 있듯이 예, 저희는 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포 같은 경우는 뭐 당정이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당정이 협의를 안 했다고 해서 뭐 졸속이라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도 뭐 개별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것이 뭐 그 뭐 진짜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있던 것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가 많이 바뀌면 늘 바뀔 수 있다고 보고 또 국민의 힘에서도 그 정책국 그런 데서 나름대로 다 그 정책 개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졸속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급히 발표하고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예. 의원님, 김 의원님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발표하는 것과 비밀을 지키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 네.